요!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부분의 섬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 사이에 있는 섬들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약 30여 개의 섬을 장악하면서 북한을 크게 포위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 공군력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었고 이곳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가 3만 2천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서해의 경우에는 서해 5도부터 북한 시니쥬 앞바다까지 서해에 있는 모든 섬들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동해의 경우에는 섬이 별로 없긴 하지만 한남과 원산을 틀어막을 수 있었죠. 인민군과 중공군 몇 개 사단을 묶어둘 수 있었고요. 30만 명의 우익 인사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때 서해안과 동해안에 우리가 점령하고 있던 섬 30~40여 개를 전부 다 북한에게 반환을 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휴전 이후에 우리 땅이 된다면 북한에게 상당한 위협이 됐을 겁니다. 일단 서해 5도가 우리 땅인 것만으로도 황해도 전역을 우리가 포위하면서 견제할 수 있거든요. 서해 5도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상륙전에 대비할 수 있었고요. 또 서해 5도를 견제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병력 일부를 주둔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의 해상에서의 교류도 감시할 수 있었죠. 서해 5도만 가져도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북한의 서해와 동해의 모든 섬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북한을 옥죄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당장 이 섬들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은 많은 군사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요. 섬과 가까운 지역에는 항상 일정 병력을 주둔시켜야 했을 겁니다. 이 섬에 있는 한국군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해군을 키우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북한 해군이 뭐 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니까 북한 입장은 상당히 속이 쓰린 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역선이나 무역항도 제대로 못 풀릴 것이고요. 어업에도 치명타를 입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 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이득이 되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이 교류하는 것을 감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곳에 소대 병력만 배치해도 북한군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수천을 상시 주둔시켜야 하니 상당한 이득을 보았겠죠. 아마도 휴전선 일대 부담이 한층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국군의 비중에서 해군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섬을 지키려면 해군력도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군의 예산이 부여되고 해군 영향력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해경의 힘도 막강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군사적인 이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관리하려면 삥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영토에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라면 그대로 뺏기게 될 테니까 적어도 군대가 주둔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배로 삥 돌아서 자재들을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북한이 가만히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거제도처럼 규모가 있는 섬도 없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어장이 넓어진다는 장점밖에 없어요. 또 행정구역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이 섬이 남북으로 쭉 있는지라 이 섬을 어떤 지역에 편입시켜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곳을 관리하다가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골치가 아픈 지역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도 그만큼 들 테니까요. 또 전기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수도나 가스,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또 이곳에서 매우 많은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섬들이 없어야지 자신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가할 거예요. 전쟁을 휴전을 해도 이 섬을 중심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이 섬들의 중요도를 잘 알기에 안 뺏기려고 노력하겠죠. 뺏고 뺏기는 전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몇몇 섬은 뺏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비슷하게 한반도 내에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은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 등의 이유로 육지로 이주시켰을 것이고요. NLL 이북의 섬들의 경우에만 군대만 주둔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들은 아마 300명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관련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당장 시니쥬 앞바다도 우리가 점령한 섬이 있어서 분명 중국 분쟁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 섬들이 유지가 된다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북한에게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상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섬을 장악한다면 단순히 항구에 정박된 배들의 선적량만 조사를 해도 중국이 뭘 해주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니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인 잠수함의 출항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장이 넓어지는 만큼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피해도 크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이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탈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섬을 이용하여 탈북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심지어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비약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의 모든 섬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